6월 4일 개최되는 안동 마라톤 대회에 역대 최대인 6,1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풀코스에는 212명이 신청했고, 5km 4,500여 명, 10km 940여 명, 하프 381명 등입니다. 최고령 신청자는 안동 91살 윤모 할아버지가, 최연소 신청자는 부모와 동반한 1세 서머군으로 5km에 도전합니다. 안동 마라톤 대회는 올해 12번째지만 처음으로 안동댐 정상부를 횡단하는 풀코스를 신설했습니다.